잡히고 있어요, 잡히고 있어요. 여기다 지금 잡고 있어요. 정말 신기해요. 1천만원 금방 잡히네요. 막대기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됐어요. 아마 짧아서 그런가 봐요. 차두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이탈리아의 재래시장 풍경을 담았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이 건물은 성당, 예, 교회입니다. 예, 이 도시는 알지냐노라는 도시인데 가죽 공업으로 유명합니다. 도가 여유가 별로 없어서 건물이 한 컷에 전체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한 5m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도로가 아쉽게도 다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근데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이 장날에 갔었는데, 장날 풍경을 담으러 갔는데, 한참 붐비는 때는 방해가 되기 때문에 파장 시간에 맞춰서 갔습니다. 그래서 좀 물건들도 많이 팔리고, 뭐 이미 정리해서 점포로, 점포가 차량 점포죠. 재래시장은. 그래서 점포들 다 옮기고 이런 경우는 좀 중간중간에 비기도 했습니다. 좀 널널한 그런 풍경인데, 하여튼 볼거리는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구경해 보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오늘 마침 화요일이 이게 재래시장 알지냐노 메르카토, 메르카토 디 알지냐노. 예, 매주 화요일에 장이 서거든요. 이게 전통시장 재래시장입니다. 이제 여기가 이 제일 작은 이제 귀퉁이 맨 끝인 것 같아요, 시장. 이제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중심가죠. 시장이 이제 본 주류가 되고, 여기는 맨 끝에 해당이 됩니다. 예, 알지냐노 교회 성당이죠, 여기서 저는. 예, 맞은편. 맞은편이에요. 예, 알지냐노 여기는요. 예, 여기는 가죽 생산하는 공장이 많아요. 와, 상당하네요. 예, 좀 멀리 왔어요. 조금 좀 멀리서 교회 담아보려고 하는데요. 다 안 담겨요. 겉은 이 나라 건물 양식이 그 모습은 단순하게 생겼어요. 근데 안에 들어가면 재리석으로 완전 빛나요. 그 건물이 어쩜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그렇게, 아이고, 지금 햇볕이 바로 받아서 화면이 좀 이상하게 되는데요. 그 안에 건물 안에 들어가면요 완전 화려해요. 대리석도 갖가지 대리석으로 어쩜 저렇게 비는 매끈매끈한 비누보다 더 매끄럽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싶게. 얼마 손재주가 정말 좋아요. 아주 정교하고요. 잘 만들어놨어요. 잘 꾸며놨죠. 아주 화려해요. 건물 안은 정말 화려해요. 겉으로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겼는데요. 안은 정말 화려해요. 알지냐노 성당입니다. 아이고, 코로나 19 때문에 이게 출입구를 따로 굴렸네요. 이게 솔로 엔트라다. 이거는 들어가기만 할 수 있는 곳. 예, 여기는 솔로 우시다. 여기는 나오는 것만 한다는 거예요. 예, 슈퍼마켓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들어가는 입구와 나오는 입구가 분리를 시켜놨어요. 입구를 각각. 지금 바로 이게 건물 기둥 초석이죠. 건물 초석에 바로 앞에 있었는데요. 기둥이. 제 양팔 벌리면 양팔 다 벌렸을 때 너비가 1.5m 정도 되거든요. 양팔 벌리는 거 그만큼 나와요. 네, 이게 제 손이거든요. 이게 사람이 있다면 딱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양팔 벌리는 너비 정도로 예, 넓어요. 저기 제 기초 저기가요. 양팔 벌리는 거 정도 나와요. 이건 지금 이 선이 기둥이에요. 기둥. 네, 지금 올려보고 있어요.
이제 기둥이 좌우에 각각 두 개씩 해서 전체 문 입구에 둥근 원기둥은 두 개가 있어요. 아, 저쪽에도 아 저기 저 옆에는 종탑이에요. 종탑도 따로 조그만하게 기둥이 되어 있고요. 종탑과 교회 건물이 따로 분리돼서 있어요. 모든 건물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 본당과 예, 종탑은 따로 분리해서 지어졌어요. 네, 이래도 다 안 들어가네요.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보는 입구에서 오른편에 있고요. 사람 지나가면 얼마만큼 큰지 알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되네요. 이거는 보는 방향에서 왼쪽편이에요. 이 양식이 고린도 양식입니까? 중간에 기둥 이제 위에 세우고 있는 조각 올리브 이파리인가요? 하여튼 나뭇잎 같기도 하고요. 저기 있는 저 양식들이 고린도 양식인가요? 뭐 양식까지는 모르겠어요. 예, 사람이 저렇게 보여요. 예, 여기는 알지냐노 재래시장. 예, 재래시장 풍경이에요. 12시, 보통 12시에 문을 닫거든요. 파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게 정리하고 있는 중이네요. 장사 잘 됐나 모르겠어요. 꽃가게 풍경이에요. 예, 저기 교회를 이제 제가 지나왔죠. 맞은편 풍경이래요. 예, 이제는 가게예요. 점포 가게고요. 저기도 코로나 19 때문에 예, 밖에 번호표 뽑는 거 만들어 놨네요. 가게 안에 사람들 가게가 작으니까 출입 많이 못 하더라고요. 예, 이제 저 위로 이제 올라가면 가게 볼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가봐야겠어요. 재래시장 중심 가고요. 재래시장 중심 저 위쪽에 이제 중심이 중심지고요. 여기 지금 방금 조금 전에 저기는 예, 끄트머리예요. 예. 이제 건물 안쪽에는 이제 건물이고요, 통로고요. 이게 화장 모습이에요. 옷가게는 저기는 옷가게고요. 옷가게도 있고, 다들 장사 오늘 잘 됐나 모르겠어요. 제가 제자리에서 한 바퀴 돌고 있어요. 가능하면 사람들 얼굴 안 오도록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 다니는 사람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래도 가려지기도 했어요. 예, 한 바퀴 제자리에서 360도 돌았습니다. 예, 꽃가게 여기도 꽃가게네요. 여기도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두 군데로 바로 여기네요. 깊숙하게 장이 서 있었어요. 장이 서 있군요. 예, 양쪽으로 양쪽과 가운데 그러니까 전체 세 줄로 가게들이 쓰여 있어요. 한번 들어가 봐야겠어요. 조금 걸어 들어왔거든요. 네, 풍경 이래요. 여기 맨 끝에 줄이고 가운데고 저기 맨 끝이고 네, 이렇게 생겼어요. 네, 네, 보통 아침에 8시부터 가게 8시? 8시부터 열지 싶어요. 가게 장이 서서 12시까지 예, 한국으로 치면 5일장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지정되어 있어서 매 동네마다 말마다 그 장 열리는 요일은 다 어떤 날 어떤 동네는 월요일 어떤 곳은 화요일 수, 목, 금, 토 예, 토요일까지 예, 돌아가면서 예, 장이 열리고 있어요. 아유, 재래시장이 이제는 좀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슈퍼가 슈퍼에서 거의 점령을 하다 보니까 재래시장도 좀 많이 시들한 편이에요.
함께도 재래시장을 또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은퇴한 사람들, 그 시간 좀 많고, 이런, 이제 그 노인들이나 이런 경우, 예. 재래시장 찾는 거 좋아하죠. 구경거리도 되고, 산책도 되고, 그렇습니다. 아직 여름, 아직도 덥거든요. 오늘도 최고 기온이 31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더우니까 아직도 여름 상품이 있네요. 아마 겨울, 가을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름 상품도 많이 보인다. 여기는 소품 가게네요. 카페 가게도 있고요. 커튼 같은 거, 수예품 가게도 있고, 그릇 같은 거. 아, 제가 그릇 하나 사야 되는데 한번 있는 것 같아 가봐야 되겠다. 예, 방금 솥 하나, 큰 거 하나 사려고 물어보니까 예, 저기 남네요. 여기는 가방 가게예요. 가방 가게 옆에는 그릇 가게가 자리했어요. 그릇 가게 옆에는 옷 가게가 자리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한 바퀴 왼쪽 오른쪽 지금 왔다 갔다 했어요. 네, 이제 신분이 있나 봐요. 주다도 뜨고 그러네요. 한쪽에는 신발 가게도 있어요. 신발 오늘 많이 팔았나 모르겠네요. 신발 가게 옆에 옷 가게 있고요. 또 신발 가게 맞은편에 또 이렇게 옷 가게가 있어요. 아, 이 장이. 그래도 여기는 좀 알지나노 이 동네가 좀 제법 커요. 읍내 업보다 좀 크지 싶어요. 규모가. 아, 저 옆에는 또 화장품 가게도 생겼네요. 아, 섰네요. 생긴 게 아니고 섰겠죠. 예, 저는 여기까지는 이 구석까지는 처음 와봤기 때문에 아마 늘 있었을 거예요. 저 자리에. 여기도 꽃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예쁘네요, 꽃들. 예, 저는 이 종류 방금 하나 구입했어요. 이 꽃이 저와 같이 집에 갈 거예요. 예쁘죠? 저는 이 식물 좋아해요. 속옷 가게고요. 여기는 이불 가게예요. 이 가게는요, 저기 로니보라는 동네도 서는데요. 아주 완전 웬만한 신발 가게 큰 점포만큼 커요. 여기도 지금 화장이라서 지금 점포 정리하는 중입니다. 여기 상인들 아침에 물건 팔 때는 다들 치열하거든요. 근데 집에 갈 때 되면요. 너스레도 떨고, 뭐, 친한 이제 상인들끼리 오늘 어쩌냐,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얘기도 나누고, 그러고 집에 가고 그럽니다. 아, 저기 시원한 분수도 있네요. 이제 분수까지 한번 가봐야겠어. 저는 지금 재래시장 파장 풍경을 지금 담고 있어요. 여기는 중국인들의 양말이랑 자판상이네요. 중국인들은 뭐 안 파는 게 없어요. 다 팔아요. 가게도 가면 빽빽하게 걸어다닐 틈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자판상 온갖 거 다 팔거든요. 예, 분수가에 왔어요. 이곳에 분수가 있는 줄은 몰랐네요. 예전에 몇 번 와봤는데 이 안까지는 안 들어봤으니까 이게 분수가 있는 줄 몰랐어요. 아니면 생긴 지 얼마 안 됐나. 이제 좀 있으면 아, 신기한 광경이 펼쳐질 거예요. 이 저 점포들이 가게들이 아 지금 적고 있네요. 저 이동식 가게예요. 그래서 천막 접는 게 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데 와 정말 신기했어요. 한번 구경해 볼까요? 리모컨으로 누르면 저렇게 접혀요. 천막이었던 게 접히면서 차 지붕에 만들어져 있는 상자 안으로 다 들어가요. 그러면 천막 접는 게 끝이 나요. 처음에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저렇게. 저 누워서, 예. 저 집 천막은 리모컨은 작동이 잘 안 해요. 단숨에 그냥 다 들어가고 다 접혀서 아유 벌써 예 벌써 가게는 이제 떠납니다. 그러면 저 자리는 이제 빈 자리가 되는 거예요. 와 신기한 광경 봤어요. 예, 이 지점이 조금 전에 천막 접었던 차량 점포 예 천막 접고 떠났던 자리예요. 지금은 공터 비었어요. 공터가 됐네요. 예, 이렇게 간편하고 편리해요. 와, 맛있는 냄새가 나서, 코에서 느낀 대로 찾아왔더니, 따라왔더니, 이렇게
음식 가게네요. 여기는 채소 가게예요. 채소도 좀 많이 팔았나 모르겠네요. 꽃집이에요. 다른 꽃집인데 제가 이미 꽃을 저 샀기 때문에, 화초를 샀기 때문에 저 아저씨가 보면 기분 안 좋을까 싶어서 지금 멀찍이 왔어요. 차량 점포 천막 접는 거 한번 관찰하려고 지금 찾고 있어요. 지금 이제 화장 다 됐고 지금 짐 정리하고 있어요. 네, 지금 점포 접는 모습이에요. 와, 멀리서 접는 게 보여서 막 뛰어왔어요. 근데 이 천막은 별로 작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접히고 있어요. 아마 천막이 넓어서 도구로 또 사용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막대기 사용해서 집어넣네요. 신기해요. 제주 천막은 잘 되네요. 금방 닦였어. 금방 닦였어. 아주 천천히 내려오네요. 근데 뚜껑이. 다 닦였어요. 끝났어요. 여기도 지금 찾고 있어요. 정말 신기해요. 이 천막은 금방 접히네요. 막대기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됐어요. 아마 짧아서 그런가 봐요. 네, 지금 역광입니다. 이 건물이 전체 교회 건물이랑, 아, 저기가 이 교회거든요. 아시잖아요. 성당이에요. 성당 뒷문이랑 연결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아마 사제들이나 신부, 뭐 추기경 이렇게 지체 높은 분들이 한때 생활했던 공간 같은 그런 느낌도 드네요. 예, 전체 이렇게 생겼어요. 네, 되게 교회예요. 저 맞은편에. 원형으로 여기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멀리 봤더니 이제 교회 지붕이 돔 형식으로 이렇게 둥글게 지어졌어요. 지은 것도 보이네요. 저는 제자리에서 한 바퀴 돌고 있어요. 천천히.
언제나 맞다를 넣고 그 물에서 나왔어요. 지금 이 쓰레기 왜 있냐면요. 조금 전에 장 섰거든요. 그 상인들이 파장하고 이제 쓰레기 지금 많았어요. 이제 그 쓰레기 차가 와서 이제 가져갈 겁니다. 여기는 건물, 여기는 이제 리모델링 한다고, 공사 한다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안전을 위해서 이제 가림막 하는 거예요. 제가 풍경입니다. 마따레로 그 건물 안에서 밖에서 지금 안을 보고 있어요.